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영상 시청과 동시에 빠르게 스쳐간 신기한 영상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갤럭시와 아이폰은 가리지 않고 매우 짧은 시간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오늘 만드는 영상에 사용되는 편집 기능 두 가지는 특정한 색상을 영상에서 없애는 크로마키와 그 공간에 다른 영상이 보이게 하는 오버레이입니다. 언뜻 크로마키라고 하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만 설치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 편집 애플리케이션 캡컷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캡컷을 사용하기 전에 영상을 촬영합니다. 영상 촬영의 핵심은 주변 배경과 완전히 분리되는 색상입니다. 보통은 녹색 계열을 크로마키 적용을 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꼭 녹색이 아니더라도 주변과 구분만 된다면 아무 색이나 상관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녹색 화면을 유튜브 퓨어그린 영상을 재생해서 스마트폰 화면에 가득 채우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촬영합니다. 이어서 녹색 공간이 보이게 할 영상을 따로 촬영해도 되고 가지고 온 영상을 사용해도 되고 어떤 영상을 사용하든 무방합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캡컷을 실행한 후에 먼저 설정에 들어가서 기본 활성화되어 있는 기본 엔딩 추가 비활성화를 해줍니다. 그 다음 새 프로젝트를 열어서 방금 촬영한 영상을 선택하고 따로 집어넣고 싶은 영상까지 선택해서 불러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미 절반 정도 끝났습니다. 이어서 촬영한 영상을 선택하고 아래 메뉴에 있는 기능 중에 배경 제거를 선택하면 세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오른쪽에 있는 크로마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드래그하여 색상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조정을 해서 없애버릴 색상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채도의 강도를 조절해서 선택한 색상을 검은색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가운데 중간쯤 오른쪽에 있는 완료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는 아래쪽 메뉴 중 오버레이를 누릅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내보내기 해상도를 최고화질로 변경하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내보내기 메뉴를 누릅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완성된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버레이로 넣어둔 영상의 일부분이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서 마치 투시를 하거나 벽 넘어 다른 세상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영상 촬영, 캡컷의 크로마키 오버레이 기능 적용이라는 간단한 과정은 손이 빠르지 않아도 몇 분이면 끝납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아주 다양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란색 장갑을 끼고 그림이로 왔다 갔다 하는 영상을 찍고 노란색을 크로마키 색상으로 지정하면 손으로 그림을 문지르는 순간에 그림 속 영상이 보이는 듯한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평범한 춘식 인형을 가져와서 춘식을 움직이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크로마키 색상으로 춘식이 상반신의 노란색 계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채도를 적당히 조절하면 노란색과 비슷한 계열이지만 진한 갈색의 하반신까지 한 번에 검은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버레이를 적용하면 춘식 인형 모양에 맞춰서 영상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소품이나 녹색 화면을 띄운 스마트폰이 없더라도 주변 사물을 적당히 이용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 같은 색상의 조각을 하나하나 더하면서 촬영을 하면 재생 중인 영상을 하나하나 채워서 보는 영역이 넓어지는 모습도 순식간에 만들 수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길거리에서 빨간색 플라스틱 접시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촬영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캡컷 크로마키 오버레이를 적용한 영상을 보면 둥근 접시 크기만큼 숨겨져서 재생 중인 영상 곳곳을 보는 느낌이 납니다. 인트로에 나왔던 선글라스 안쪽으로 영상이 보이는 모습은 약간의 제작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것은 아니고 선글라스 안쪽에 한 가지 색상의 종이를 잘라서 붙이는 거죠. 그 다음 선글라스를 벗는 모습부터 들고 있는 모습까지 영상을 찍고 캡컷으로 크로마키 및 오버레이를 적용한 모습이 지금 보고 있는 영상입니다. 스마트폰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주변에 찾아보면 단색으로 된 물체가 있을 테니까 어른들의 재미를 위해서 좋고 아이들과의 놀이를 위해 활용하기에도 좋은 아이템입니다. 수많은 활용 방법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태블릿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기 힘든 장소를 바라보는 모습을 간단한 연출을 통해 만든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만들 수 있는 영상의 종류는 무궁무진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투시하는 듯한 영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기하면서도 요즘 SNS 감성에 딱 맞는 그 영상을 여러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양념통과 컵을 이용해서 영상을 찍은 다음 그 속에 우주와 바다를 넣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